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민간인 사망자 516명, 부상자 900여 명, 민간인 사상자만 1,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얘긴데요. 우리나라 대선이 치러지던 지난 3월 9일 유엔이 집계한 사상자 수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1세기에 겪는 이 전쟁 소식에 전 세계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수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워낙 다이나믹했던 우리 대선 보도에 묻혀서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대선 일정으로 좀 뉴스에서 잊혀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느새 3주 차에 접어들었더라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보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하인드 검색 결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관련 기사 수가 18,563건이나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엄청난 관심사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도량이 많고 또 제가 국제관계 전문가도 아니어서 이 보도를 모두 분석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언론 보도 문제를 지적한 보도들을 찾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현지에 취재단을 네. 꾸려서 파견하기도 했는데 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사를 보면 참 전쟁의 참혹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론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나요? 기자협회부의 박지은 기자가 3월 8일에 쓴 SNS 받아 쓰는 우크라이나 보도 속도 얻었지만 전문성 잃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요. 네. 그 소셜미디어 바의 소식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쓰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클릭수 경쟁이나 트래픽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 예로 지난달 28일 이후로 개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드레스 대신 총 든 미스 우크라이나 보도가 쏟아졌고요. 네. 지난 1일에는 푸틴에 저항하는 군인과 성관계 성인 모델 반러시아 운동 적극 동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극적인 해외 투핀뉴 기사로 소비하면서 단순한 흥미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려면은 전쟁터에서 네.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으로 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SNS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가 그대로 보도되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자협회부에서도 파키스탄이 10억 달러 차관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는 허위 글을 인용해 보도한 후 문제를 파악하자 기사를 삭제한 일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네. 또 2월 23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 학과 교수는요. 국내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에 러시아의 입장이나 주장만 반영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 주민의 50%가 러시아 출신이라는 보도에 50%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러시아 출신 사람들 중에는 오래전인 19세기 러시아 제국 때부터 이주해왔던 사람들과
소련 때 넘어온 사람들도 있다면서 구소련 시절인 50년 전에 온 사람들과 러시아 제국 시절인 100년 전에 또 그보다 더 전에 온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러시아와 협력하며 전쟁을 도운 사람은 아주 일부, 아주 소수라는 점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계 사람이 다 남아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쉐겔 교수는 러시아 언론은 푸틴의 선동수단이라면서 우리 언론이 신중한 언론 보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뉴시스에서도 가짜뉴스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요. SNS에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달 26일 트위터에는 붉은 화염을 배경으로 화염병 등을 던지는 남성들이 찍힌 사진이 4장 올라왔는데요.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 탱크 2대를 파괴한다. 러시아군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게릴라전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 글이 달렸답니다. 그런데 이 글을 1,400번 이상 리트윗되고 SNS에서 확산이 되었다고 해요. 네. 문제는 이게 AFP는 해당 사진들은 모두 8년 전인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의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SNS에 연합뉴스 2보 푸틴 우크라이나 동부서 전략핵무기 사용 승인 선포라는 기사가 퍼져서 굉장한 공포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네. 이는 연합뉴스를 사칭한 가짜뉴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합뉴스가 해당 기사는 연합뉴스와 전혀 무관한 가짜뉴스라고 해명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러시아가 처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두 나라 사이의 전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쟁이 뭐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가 맞아요. 됐었어요. 그런데 네네. 예상 외로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네. 이런 격화된 전쟁 상황이 좀 흥미 위주로 보도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모델인 올레나 시도르추크가 6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MBC의 공식 유튜브 채널 MB뉴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부족으로 러시아 침공이 이뤄졌다라는 내용이 골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원래 나는 한국 뉴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거 알겠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여론몰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면서 원하는 그림만 보여주고 일부 팩트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게 선거를 잘하자라는 메시지를 푸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사가 할 짓이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아마추어 같은 그의 정치 행보도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26일 날 삭제됐는데요. 유튜브에서 먼저 비공개 처리가 됐고 이후 MBC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영상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MBC 뉴스 측에서는 관련 내용은 국내 언론들에서도 이미 다뤄졌던 내용들로 팩트가 틀린 부분은 없었다. 다만 일부 우크라이나인인 시청자가 보기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반응에 공감하고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MBC뉴스 영상 공개에 앞서서 동아일보도요. 지난 24일에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고요.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 기사를 공유해서 외교 결례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의 2월 25일자 사설 자주 국방 동맹 중요성 새삼 일깨운 우크라이나 교훈이라는 보도에서도요. 코미디언 출신으로 국방 안보 요직에 연예계 동료들을 대거 앉힌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미국이 지원할 것이란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희망 고문만 해댔다. 지도자의 안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반면 교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보호해주겠다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남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보도까지 나오던데 사실 지금 언급하신 이런 내용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거론이 됐잖아요. 특정 후보에 의해서 결례 논란을 역시 빚기도 했죠. 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의 대선 기간에 불거지면서 우리 대선 상황과 연결지어서 보도한 사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보도의 문제점은 혹시 없었나요? 선거 시기에 우리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계일보의 2월 25일자 사설 공허한 평화론 위험성 일깨워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평화를 외쳤지만 대북 정책에서 빈손으로 물러나게 됐다. 북한을 외교안보의 우선순위에 두는 잘못된 정책을 펴는 바람에 한미동맹은 약화됐고 대일관계는 사상 최악 상태에 놓였다. 한미연합훈련은 축소 연기되고 대북 정찰 능력도 약화됐다. 외교에도 자강에도 실패한 것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다음 달 9일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엄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도 동북아의 불안 요인이다. 평화만 되뇌을 때가 아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처럼 선거와 우크라이나를 연결짓는 보도나 논평들이 많았지만 진지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토다주는 보도들은 부족했고 그저 우리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대북관계 이런 것을 비판하는 정도의 보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3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 원정까지 공격한 푸틴 북중러 독재자의 본질 직시해야에서는요. 이런 푸틴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 집단의 위험성을 다시 보고 있다면서요. 북중러 독재 정권의 민낯과 위험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세 나라와 인접해 있다. 이들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본성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나라가 우리다. 그런데 한국 정권은 북한 체제를 공개 찬양하고 시진핑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공산당식 전체주의의 경각심이 아니라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한국 정부가 북체제를 공개 찬양한 적이 없고요. 네. 중국 뭔가 함께 하겠다 한 것도 보수 언론의 발언 왜곡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런 보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선거에 연결지어서 표심을 사려는 행태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SNS를 통해서 곧바로 공유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내오는 사진 또 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전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한 방송사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쟁의 참혹함을 세계에 고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세계 언론들의 행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거듭 신중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향신문이 2월 28일에 전쟁 영상을 게임 보드 소비, MBC 유튜브 생중계 논란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네. MBC 유튜브 채널이 키이우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MBC는 CCTV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아래로는 자사 뉴스를 작게 삽입해서 송출했고요. 영상 옆으로는 실시간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해당 기사 속에서는 김나리 미디어 인큐베이터 우리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MBC가 제공하는 CCTV 영상에는 전쟁에 대한 MBC의 관점도 해석도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댓글창에서는 전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난무할 뿐더러
사람들은 마치 게임을 보는 것처럼 이 영상을 관전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네. 저 역시 처음 MBC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전쟁을 흥미 위주로 소비할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뭐 전쟁이 너무 시시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다만 지금은 MBC가 CCTV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의 현지 실시간 영상을 방송하고 외신 영상이 끊길 시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뉴스를 다시 보기 방송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도를 좀 쭉 네. 짚어봤는데 네. 마무리하면서요. 그 와중에 좋은 보도 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3월 8일 경향신문의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 우크라이나 친구의 이야기 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보도는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는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크라이나 지인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해준 이야기를 전하는 일종의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 칼럼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그 우크라이나 지인이 친러시아파와 친서방파로 갈라졌던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우리의 국민 국가를 세워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라고 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다루는 보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간절한 소망,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2주간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번에 모니터링한 2주간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대선 관련 소식으로 채워졌는데요. 그래서 편향된 내용이나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주장은 없는지 살펴보는 데 주목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중 이와 관련해서 아쉬웠던 지점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가장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난 3월 4일 금요일 방송된 자나깨나 말조신 코너에서 이번 사전투표가 어느 정당에 유리한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널로 출연한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 21대 총선 투표함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투표함에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끼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부정투표를 의심하느냐고 재차 묻자 역시 김 전 의원은 처음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부정투표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을 확인해보면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선관위에서 이미 해명을 하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투표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재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의원이 부정투표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칠 때에는 선관위의 해명이나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근거를 댔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패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진행자라도 21대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음이 결론 났다라는 정보를 함께 알려줬더라면 근거 없는 주장만 방송되는 일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투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주장을 내세운 패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지나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진행자도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 대선 얘기가 아니라 지난 총선 얘기였고요. 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보니 역대 대선 중에 최소 투표자로 당락이 결정이 됐어요. 매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 의혹 제기는 적절치 않았다, 이런 평가십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진행자의 객관적이지 않은 단어 선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4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이동영 작가의 휴가로 김민아 시사평론가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정면 승부 코너에서 진행자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씹어보려고 합니다. 진행자 김민아 씨는 국민의힘 측 관계자에게 민주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공세라는 단어는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합리적인 문제제기나 검증을 두고 공세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어떠한 문제제기를 공세로 규정해버리고 질문을 던져서 조금은 신중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네, 또 다른 모니터 내용이 있을까요? 네, 기대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코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대선 정면 승부 저자 초대석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특별히 만든 코너로 보이는데요. 거대 여야 두 후보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을 초대해서 후보의 정책부터 인간적인 매력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특히 아쉬웠던 것은 마이너리티 이재명의 저자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초대한 편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어서 흥미가 좀 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밑바닥부터 해서 국민의 봉사하는 지위까지 올라왔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책을 쓴 석동현 변호사는 실제 윤 후보와 40년 지기 친구인데요. 그래서 윤 후보자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라 흥미가 더 갔다는 점에서 더 비교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날 김용민 평론가의 책을 읽고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가 출연을 해서 책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책을 읽지 않고 와서인지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표 기본소득의 핵심은 어린 시절 불우하게 보내면 성인이 돼서도 불우한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등과 같은 질문을 물었는데요. 굳이 기자가 와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책의 저자와 기자를 섭외해서 질문을 주고받게 한 기획 의도가 방송에서는 잘 살지 않았던 편이라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국면이라 저희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오늘은 2주의 화제 영상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 KBS 국채 개그맨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채널이 하나 있어요. 네. 쇼박스라는 게 있는데. 쇼박스. 예, 작년 10월 말에 만든 채널인데요. 5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넘었고요. 오. 영상이 28개 올라왔는데 평균 네. 시청 수가 240만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두 명의 개그맨이 만든 쇼박스라는 채널. 네. 제가 쇼박스는 알아도 쇼박스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가요? 네, 공감되는 영상을 마치 그냥 이게 과연 일부러 코미디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웹드라마 같이 잘 풀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나오는 분들이 세 분이세요. 출연자가? 네, 세 분. 여자 한 분 계시고 남자 두 분 계시고. 그리고 5분을 넘지가 않고요, 콘텐츠가.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장기 연애 시리즈가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그 오래된 장수 커플이 식당에서 찌개 하나 나눠서 서로 이제 얼굴도 안 보고 대화하는 게 포인트인데. 네. 남자친구는 뭐 열심히 밥 먹는 걸 볼도 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휴대전화를 하면서도 이제 서로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참고 말씀드리면 연애 기념일에 친구랑 뭐 놀러 간다는 거를 얘기하는데도 삐지지도 않고, 살짝 건조한데도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상대방한테 뭐 물을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뭐 샐러드를 갖다 챙겨준다든지, 네, 서로 막 웃는다든지 이렇게 네.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장수 컴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이게 공감이 너무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권태기 어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은근 다 챙겨주고 우리가 설렘이 없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댓글들 보면 오 명언인데요. 설렘이 없지 사랑이 없 가족인가? 장기 연애하면 뭐 그렇게 비슷해질 수 있죠. 그래서 네. 11주년 기념일 날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거에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하자고 하는 게 웃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현실 공감을 하는 거네요. 현실 같은 네, 내용들에. 맞습니다. 네. 그래요. 쇼박스. 장기 연애라는 이 콘텐츠 말고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아, 사실 들어가서 정주행하기 정말 좋은 채널인 게요. 네. 뭐, 장기 연애 시리즈도 한 조회수가 적은 게 한 4편 정도 나왔는데, 330만 해고. 아이고. 개인적으로는 찐남매, 뭐, 미용실 편, 헌팅 편 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 찐남매 편도 엄마가 없을 때 남매가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상적인 모습이 나와요. 뭐 네. 너무 과장되지도 않고. 네. 예. 네, 근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한 사람에게 뭐 충전기를 또 양보하는 점이 진짜 가족 같아서 공감이 됐다. 저도 웃었어요. 네, 네. 23% 나왔다고 하니까 나 7% 진짜, 바로 맞아요. 양보하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리얼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누나나 혹은 남동생 있으신 분들 보시면 진짜 너무 우리 얘기일 것 같아 이러면서 재밌게 보실 것 같던데요. 이런 그런 컨셉을 뭐 스케치 코미디라고 해요? 아, 뭐,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이게 사실 TV에서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웃음과 해야 그렇나 했더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이분들이 그 KBS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본 게 그 찐남매에 나왔던 누나가 그 장기 연애에 나오는 그 여자친구죠? 맞습니다. 네, 여기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일한 분이 연기를 하시는 거였군요. 네, 그래요. 이렇게 재밌는 웹드라마 형식의 유튜브 콘텐츠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가상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네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혹시 네. 가상인간 로지에 대해 한번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났어요. 데뷔곡을 발표했다고. 네. 네. 뭐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의 버추얼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네. 뭐 CF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지난달 22일에는 좀 첫 데뷔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에서 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웬만한 가수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어떤 성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 버추얼 아티스트 네.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요. 예전에 왜 아담이라고 우리 있었잖아요. 아, 저희가 아담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나이를 갖다 통나는 케이스이긴 한데요. 아, 그런가요? 예, 이 아담하고 로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담은 정말 누가 봐도 가상의 인간이었죠. 그냥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었잖아요. 아, 아담 자체가. 네. 네 컴퓨터 그럼 그래픽이고, 로지는요? 컴퓨터 그래픽 공간에 있었는데. 네. 그, 뭐, 이제, 이게 대중의 얼굴을 알린 게 자체가 신한라이프 광고 통해서 국내 최초 가상인간 TV 광고를 모델로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네. 이걸 사람들한테 일부러 가상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CF를 만들고 이미 광고를 상당히 오래 한 후에 그걸 알렸어요. 이게 모델이 가상 인플루언서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을 하기 어려울 만큼 네.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라면, 뭐 편의점은 다양한 광고 모델로 합산돼 있어서 접수도 하고 네. 가수까지 데뷔하면서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현실과 비현실을 또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메타버스 시장에서 되게 잘 선점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지는 나이도 있더라고요. 네, 뭐, 22살이고, 평생 22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좋을 때네요.
부럽습니다. MBTI는 재기발랄한 활동가형 ENFP라고도 하고요. ENFP. 네, 설정은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세계관을 만든 거죠. 네. 네. 그 어쨌든 가상인간이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네. 좀 안타깝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는 누군가의 목소리겠죠. 그리고 이게 노래 부른 거는 실제 가수다. 그렇죠. 다만 베일에 쌓여 있을 뿐. 그렇죠. 그리고 약간 펭수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로지를 펭수로 비유하니까 엥?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누가 춤을 추거나 얘기를 한 것들은 네. 실제로 거기에 또 춤을 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네. 합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가까운 네. 인물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댄스로 화제를 모았던 로지지만 실제로 그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네. 로지의 매력적인 목소리 뒤에 실제 사람 소리가 이제 있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담도 원래 목소리가 있었죠. 누군가 그렇죠. 했던 거고. 예. 네. 뭐 언젠가 그 로지가 정말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면은 공개될 수도 있을까요? 뭐 지금은 뭐 연기나 이런 것들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네. 이제 버추얼 그 스튜디오나 버추얼 화면으로 해서 그렇게 실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처럼 네. 스크린에서 보여주게 하는 기술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눈앞에서 보는 것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정말 빼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는데 뭔가 외모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 대부분 네. 무명 가수로 그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각광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 폭스 미국 폭스 방송사에서 얼터 에고라고 네. 그 마스크드 싱어 그러니까 복면가왕 이후에 만든 네. 방송 포맷에서는 아예 그냥 메타버스에서 자기 목소리로만 승부를 하는 네.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갔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새롭네요. 네. 이번 주에 전해주실 뉴미디어 트렌드 또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에서 OTT를 볼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뭐 웨이브의 트레이서라든지 넷플릭스의 네. 뭐 지금 우리 학교 노는 등을 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통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그렇죠. 내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나 뭐 지상파 3사의 전편 중에서 그 20분에서 40분 정도 몰아보는 통합본 영상을 쇼주행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쇼주행. 네, 쇼주행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래서 네. 유료 월장액을 내야 하는 OTT 구조상, 그러니까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튜브 상에서 보고 이게 만약에 정말 재밌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OTT 서비스에 가입해서 보게 만드는 약간 홍보 채널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세대는 전편을 어쨌든 뭐 하룻밤에 몰아보든 어떻게 해서 전체를 다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다 편집된 거 짧은 거를 다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막 열심히 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전편을 본 게 아니래요. 네. 이런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 네. 빠르게 재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의 변화와도 연결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홍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게 저작권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협의되지 않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원작자 입장에서도 유튜브 채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는 흥행하지 못했는데 유튜브 조회수는 되게 높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뭐 돈을 주고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그게 홍보가 잘 돼서 제 콘텐츠 자체가 뭐 이제 OTT나 아니면 극장에서 그게 뭐 굉장히 좋은 흥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어떤 수익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계약들이 네. 점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은 유튜브하고 기존의 다른 OTT 플랫폼을 좀 별개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건 완전히 다른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서로 이른바 콘텐츠의 흥행을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하는 그런 타이밍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준비하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